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성북구 성북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바로 4호선 한성대 입구역으로 역까지는 걸어서 약 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성북동의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고요? 네, 성북동은 지금 성북동 인근에 성북세무서라든가 또 내지는 구청이라든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생활 편의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공원이나 또 내지는 예술의 문화예술, 이벤트가 많은 그런 대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내지는 실거주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성북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북동은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서울과학고, 서울국제고등학교, 성신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우수한 학군이 인접해 있어 학군 수요는 물론 학교 종사자 수요도 기대되는 성북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서울 바이오 허브의 조성,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되는 강북 횡단선의 추진 등으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물론 미래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인프라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청사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의 호재도 많은 곳인데 성북동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자, 성북구 성북동의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대표님? 네네. 성북구 성북동은 주변이 인프라가 굉장히 고급 주택들로 밀집되어 있죠. 또 대사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가 주거 환경으로서 굉장히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입니다. 성북동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4호선 한성대역에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도보로 한 6분 정도이고요. 전용 면적이 29.99이면서 실상 면적이 51.71입니다. 해서 15.5평에 달하는 아주 큰 다세대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 구조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이고요. 준공은 2021년도 4월달이죠. 내년도 4월달에 준공 예정이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8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감도인데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고 저 1층서부터는 주거 환경으로 주거로 되어 있는데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층당 4세대이면서 엘리베이터가 13인승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4층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가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아, 15.5평에 달하는 투룸에 지금 달하는 다세대이다 보니까 나름 투룸 다세대 치고 상당히 넓거든요. 아마도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한 평만 더 있으면 쓰리룸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거실에 붙어 있는 또는 이렇게 주방이라든가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룸에 대한 부분도 투룸입니다. 이 투룸이 안방과 작은 방을 놓고 본다면 안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11자에 달하는 룸이 될 거고 작은 방에 대한 부분도 10자에 달하는 그런 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룸이 크다라고 보면서 다용도실에 대한 부분도 아주 면적이 넓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이제 오늘부로 동지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4층짜리 이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투룸주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그 신축으로 지어지는 투룸을 둘러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 한 12평 고 남짓한 다소 협소한 느낌의 투룸주택도 요즘에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15평이 넘어가는 아주 넉넉한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더 자세히 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입지와 호재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그 성북동이라고 하면 시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교통편으로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빠르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은 지금 현재 4호선을 닦고 있죠. 4호선에 지금 현재 한성대역에서 도보로 한 6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는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모든 게 마을버스를 타지 않아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여기에 달하는 구역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그 뜨겁게 지금 달궈져 있는 주택 아파트이지요. 성북 1구역 내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여기에는 성북동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교통망으로도 인해도 상당히 편리하지만 자동차로 인해서도 시내 접근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강남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변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학군에 대한 부분은 1등급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강남이 생기기 전에 8학군이라는 부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강북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했던 학교들이 지금 강북에 강남 쪽으로 온 게 거의가 다 뭐 경기라든가 휘문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다 이게 강북에 있었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 바로 옆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홍익고등학교가 있고 동구여상이 있으면서 여기 또 해아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으로 따지자면 여기 또 뭐 많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이 바로 옆에 있고요. 한정대학이 있고 성신대학이 있고 또 여기 뭐 경원대학이 있으면서 또 옆에 보면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마로니에 또 뭐 서울 방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충분하게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그야말로 걱정 없이 모든 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병원에 대한 부분도 바로 한정거장만 오면 우리가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따져도 거의 한 6,400명 정도가 되는 아주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옆에 대학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만이 아니라 안암대학이라든가 고려대학병원이죠. 이라든가 뭐 삼성병원이라든가 뭐 시립대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대학들 대학병원으로도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만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기 보면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뭐 대형 마트라든가 또 전통 시장이라든가도 거의 한정거장, 두정거장, 세정거장이면 모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부분은 명동을 만날 수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종로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광장시장이죠. 또 동대문에 대한 뭐 우리가 전통에 대한 우리가 그 의료 관광이라든가 또 내지는 DDP에 대한 이런 뭐 모든 부분은 창이라든가 뭐 패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서울 동대문에서부터 우리가 서울역까지 충분하게 버스로나 전철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통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이라든가 또 내지는 앞으로의 개선돼서 충분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성북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북동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도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제는 개발 호재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있지는 않지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성북동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공공재개발 중에서 동의율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또 지금 현재 마지막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금 현재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동북선 경전철이 또 하나 추가되면 전철망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게 어디든지 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2호선, 1호선, 또 내지는 6호선, 여기 또는 4호선 이런 부분들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사통팔달 어디든지 다 우리가 1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닿을 수 있고요. 또 전철은 이거 우리가 동북선 경전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강북 횡단선이라고 하죠. 이 강북 횡단선은 우리가 청량리에서부터 목동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어디든지 간다라면 나와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 시간입니다만 이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면 어디 30분이면 다 닿을 수 있게끔 이 강북 횡단선이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호선, 9호선 또 내지는 여기에 대한 면목선, 4호선 또 뭐 우이선 경전철까지 가지요. 서부선에 대한 부분이죠. 서울대과까지 2호선 달하는 부분, 목동선, 신림선, 난곡선 이런 경전철까지 다 닿을 수 있게끔 지금 강북 횡단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지금 현재 동선이지요. 성북동에는 지금 대해화동 우리가 대학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성북동이 이마만큼 앞으로의 많은 그 창작 문화에 대한 부분인 건데 마로니에 공원에 우리 보면은 문화센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연결이 돼서 한성대 앞에 창작 문화센터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립하고 있는 그 옆에 조금 공간을 빼놓고 그 다음부터는 성북 1구역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남산에서부터 오는 등선 도보로 되어 있는 그것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동대문까지 연결된다라고 봤었을 때 관광이로나 또 내지는 문화로나 이 부분들도 또 뜨겁게 우리가 많은 관광객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지금 성북 1구역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 업무지구에서 지금 현재 그 안국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종로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또 광화문의 업무지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도 거의 100만 인구가 되거든요. 또 동대문에서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상인들만 따져도 여기도 거의 한 20만 인구가 넘기 때문에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의 개발 호재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이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이 부분은 명문 대학도 많고 명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병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 박사님들의 이렇게 단합을 해서 지금 홍릉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격차가 또 높아 올라갈 것이고 카이스트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그 뭐 고려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은 그 박사님들로 인해서 여기에 주목을 한다면 또 새롭게 업무에 진행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 그만큼 또 인구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성북 1구역이 상당히 뜨겁게 읽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 번에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개발이라는 사항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구역 지정이 돼서 움직여졌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다세대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에 거의 1억에서 1억 5천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여기 분양가로 그냥 우리가 분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가치는 충분하게 높아질 거라고 보고 뭐 여기 1구역이 작지가 않습니다. 15개 동에 지금 1777세대를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토지 현황이 거의 한데 뭐 889지만 세대수는 한 1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갔었을 때 지금 공공으로 인해서 임대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30에서 50%가 더 용적률이 높여진다라고 하면 더 큰 단지가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 1구역은 미래 가치가 충분하게 높은 가치가 있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네트워크에서요 설명을 위해서 어디 뭐 호재 같지도 않은 호재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거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성북의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뭐 강북 횡단선 이렇게 누구나 알만한 호재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성북동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호재라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성북구 성북동의 주택 이제는 가격까지 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예상 매매가가 3억 8천입니다. 아, 근데 3억 8천에 전세가가 약 2억 7천을 예상을 해서 1억 1천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월세는 2천에 100미인데 대출 금액을 1억 6천을 보면 실투 자금은 2억입니다만 지금 현재 3억 8천에 지금 분양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